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애터미 제니형입니다. 오늘은 네, 감자 컵라면으로 돌아왔어요. 컵라면 짜잔. 쫄깃쫄깃한 면발에 감자라면이 컵라면으로도 있답니다. 네, 제니형이 네, 퇴근해서 지금 들어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컵라면 물을 부어갖고 왔어요. 컵라면도 쫄깃쫄깃할까요? 감자라면은? 네, 한번 볼까요? 자, 어때요? 면발이 살아있나요? 조금 충분히 익혀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물을 조금 끓여서 부어갖고 왔어요. 네, 자, 감자라면, 컵라면. 자, 퇴근하고 배고픈 제니 형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컵라면인데 너무 기름지거나 그럴까 걱정 많이 되시죠? 감자라면은 많이 기름지지 않아요. 지금 밖에는 천둥 번개가 쳐요. 오늘 35도 갔어요. 코로나로 밖에서 식사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사무실 점심으로 아주 좋더라고요. 면발이 탱글탱글해. 애토미 생토미 네 우렁이가 농사지은 쌀로 지은 밥을 말아먹어야죠. 다 먹었거든요. 다른 컵라면보다 양이 많은데 네. 작은 컵라면인데요 보통 작은 컵라면보다 양이 좀 많아요. 좀 칼칼합니다. 얘는 약간 칼칼해요. 네, 식은 밥이 좀 있어가지고 생토미, 네, 우렁이가 농사지은 유기농 생토미 식은 밥으로 하실래요?
먹었어요. 뜨거워서. 보통 다른 컵라면은 먹다가 버리거든요, 국물을. 지금은 배탈 때문에 다른 거 못 먹겠더라고요. 국내산 고춧가루가 사례가 걸렸어요. 네, 여러분, 자, 컵라면 순삭했고요. 퇴근 후 저의 네, 배고픔을 달래준 감자라면 컵라면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여러분, 건강한 목걸이 애터미에서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주문은 마리아0310 카톡 주세요.